미스터 시그널 지금 공개합니다. 자, 두 번째 출연입니다. 우리 환희 씨, 린 씨. 과연 이번에는 지난번의 실패를 만회하면서 다시 한번 멋진 모습을 보일지. 후회 미스터 시그널 지금 공개됐습니다. 자, 환희 씨, 린 씨 처음에 딱 봤을 때 네. 눈에 확 들어왔던 미스터 싱어 혹시 있나요? 저는 5번 분이 수액이 되게 좋으셔가지고 등장할 때 예, 아주 슬그머니 나와서 포즈를 잡는데 네. 5번이 갑자기 나와서 오! 잘한 거, 되게 잘한 거 6번? 힘들어 아, 저거 왜 그러냐면 힘들어 오시죠, 김하세 힘든 거 같은데 저번에는 그 연기를 진짜 잘하시는 분이어서 제가 네네. 속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좀 뭔가 어설픈 그런 이 자세를 갖고 계신 분이 잘하시지 않을까. 오히려. 예, 예, 오히려 반대로. 한 번 분 약간 류준열 씨 닮지 않아요? 그죠? 약간 있네요. 네. 있다. 있다, 있다. 살짝 있어요. 1번 분 약간 이동희 씨 느낌. 아, 있다, 있다. 자, 그럼 저희가 1번부터 차근차근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장난기가 있죠, 얼굴에. 노래도 할 만한 분위기인데. 공수형 느낌이 나서 잘할 것 같은데? 실력자라면 레전드 락 보컬 4대 천왕. 음치라면 추억의 TV 광고 기획자. 약간 다리 움직여 싶은 것 같아. 광고 기획자가 중요하긴 했는데. 둘 다 안 어울려. 큰일 났다. 둘 다 안 어울려? 네. 락 보컬이 너무 안, 어, 네. 안 어울리는. 근데 이제 뒤통수가 좀 이렇게 펄럭 튀어나온 네. 게. 야, 역시 360도를. 야. 김범수 씨도 그렇고 네. 되게 이렇게 뭔가 뒤통수가. 뒤통수가. 아, 그게 있어요? 네, 두성을 원활히 쓰는 분들이 좀. 샵에서 뒤에 뽕을 많이 넣어. 아, 그랬을 수도 있지. 절벽일 수 있어요. 돌아갈 때 약간 그 체형이. 네. 약간 그 김범수 씨도 좀 그치? 예 왜소하신데 굉장히 학원도 약간 김범수 씨 느낌인데 어,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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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으시네요 어, 만나고 생각대로 가고 있었나요 오케이 계획대로 예. 되고 있어 광고 기획자는 그 의상이나 이런 게 잘 어울리는데 네. 락은요 사실 락하는 사람들이 저런 제스처를 안 하지 않습니까 아, 약간 조영남 씨 같은 네. 약간 저 자세면은 어울리는 노래 유행가 유행가 이런 노래가 어울리는 자세예요. 두 번째 단서, 가수의 립싱크. 립싱크의 실력자와 음치의 두 가지 목소리 공개. 둘 중 하나는 진짜. 립싱크만으로 주인공의 목소리를 찾아라. 두 분 아까 립싱크하실 때 진짜 못하시더라고요. 황성 예, 예. 엄청난 실력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방송을 봤는데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어렵죠. 제일 어려운 라운드일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럼 1번 미스터 싱크부터 립싱크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락 보컬. 스타일 자체는 광고계인데 광고계? 세월이 지나면 모두 지워질 수 있다고 어, 어울리는데? 실력자네 생각했는데 오, 야, 실력자잖아 아니 아니 너를 느끼며 지내온 작은 기억마저도 음치가 어울려요, 제가 봐도. 어, 많이 어울리죠? 저는 저분이 음치만 연습하신 것 같아요. 음치 어, 부분만, 그 7초가량을. 아, 음치가 너무 잘 어울리죠? 깜짝 놀랐어요. 아, 방금 씨 많이 놀라셨나 봐요. 이게 아니라 앞에 잘하는 부분에서 정말 잘하시는 분이구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갑자기 노래가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그건 또 더 잘 어울려요. 야, 되게 재밌네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잘하시는 목소리가 안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음치. 그러니까. 예, 예. 진짜 직접 따라
살짝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물어볼 수는 없어요. 안 돼요. 못 물어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것도 못 물어봐요. 아니, 네. 물어볼 수 있는데 대답을 들을 수는 없어요. 저 광고 현장에서 저분 뵌 것 같아요. 어머. 그래요? 제가 많은 광고를 찍진 않았지만 저는 안면이 있으세요? 어서 뵌 분 같아가지고 지금 제가 저는 100% 실력자예요. 오, 왜요? 왜요? 진짜 저분이 만약에 음치시면은 정말 블락부 탈퇴하겠습니다. 정말로 탈퇴하겠습니다. 정말로 들어볼게요. 어떻게 저렇게 확실하는지. 잘 부르시는 분들을 관찰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이렇게 입 모양 쓰시는 거랑 뭐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쓰는 그게 있거든요. 100%. 그리고 정말 100%예요. 100%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제가 정말 많이 틀렸어요. 맞습니다. 많이 틀렸어요. 다 본 적이 없어. 지난주에 다 틀렸어. 아니 저는 정말 진짜 확신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틀린 적이 있기 때문에 자 정말 100%예요. 아, 100%예요? 오케이.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솔로 테이셨고요. 네. 계속해서 이 세 번째 단서, 가수의 단서. 세 명의 MC들이 각각 준비한 추리 단서를 보고 미스터리 싱어의 정체를 밝혀내라. 자, 이번에 저희 세 명의 MC가 두 분께 정말 중요한 단서를 드립니다. 우와. 아이돌 단서, 개그맨 단서, 근육 단서. 근육 단서. 예. 1번 미스터리 싱어. 1번. 누구의 단서를 쓰시겠습니까? 이특. 아, 이특의 단서. 실력자의 정보. 아, 이거 좋은데. 아주 잘 고르셨습니다. 역시 우리 환희 씨가 촉이 좋으십니다. 자, 이분은 말이죠. 2000년대 전국에서 노래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던 그 커뮤니티 네. 락타운 21에서 락타운 21 부활 김동명 네. 국카스텐 하윤우 등과 함께 활동한 인터넷 가수 4대 락 보컬입니다. 그래서 포즈가 이루어졌나 보다. 그렇죠. 자 그리고 락타운 출신 유명 아마추어 가수가 참 많은데요. 더크로스의 김경현 계시죠? 그리고 연규성 실제로 두 분이 현장에 와 계십니다. 뭐 때문에 지인이라서? 자 그리고 그 유명세로 윤도현 씨와 수요 예술 무대에서 듀엣 무대를 진짜? 한 적이 있다고 하고요. 야 이게 보통 이력이 아닌데. 거짓처럼 느껴졌던 정보 혹시 있으세요? 수요 예술 무대. 수요 예술 무대.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 나가봤는데 거기에. 웬만한 아닙니다. 아니에요. 끝내. 웬만큼 인지도가 있지 않은 이상 나가기 쉽지 않은데.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자랑이 돼버리죠. 약간 카네기홀 같은 느낌인가요? 린시라면 뭐. 그러니까 그런 곳에 나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사람이 있다. 그렇죠. 알 것이다. 그리고 수요예술 무대는 당시 이제 매주 즐겨보던 프로그램이라서 더군다나 윤도현 씨하고 듀엣을 했다고 하면 분명히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본인들의 기억을 그렇게 확실히 하시는지 참 모르겠어요. 내 기억이 잘못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친구의 미래가 걸려있어서. 보는 걸 다 건. 어떡해. 자, 이제 두 분의 무대 중앙으로 나옵니다. 자, 1번과 6번. 야, 이거는 우리 끝에 계신 두 분만이 살아남았는데요. 그래도 1번 분 노래 잘해 보이고. 이제 두 분 중에 마지막 무대를 함께 할 분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6번. 근데 뭐 한 분을 락버클이라고 아니야 잘할 거라니까 잘할 거라. 근데 테일이 생각하면 1번이랑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누구랑 했으면 좋겠어? 테일 씨 저요? 아까의 당당함 좀 없어졌는데요? 둘 다 실력자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관없지. 둘 다 실력자면 좋은 일이죠. 네. 6번 분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무대를 6번이라고요? 네. 제가 저는 저기 서 있어 봐서 아는데 그렇죠. 네. 내가 실력자다 이러면은 약간 미소가 나오거든요. 여유로운 미소? 근데 1번 분은 되게 부자연스럽고요. 아, 6번 그래도. 분이 뭔가 실력자 미소가 그래. 나왔어 느껴졌어요. 저기서. 저기서? 자 일단은 1번, 6번. 네. 자 이제 네.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환희는 당신은 누구와 마지막 무대를 함께 하시겠습니까? 너 똑같이 나눠 생각? 환희와 린이 하고 싶은 무대는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6번이 난 거 같아요. 하나, 둘, 셋. 6번! 6번! 6번!
6번 미스터 싱어는 이쪽 위쪽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1번 미스터 싱어는 진실의 무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시종일 과연 6번이시네요. 마지막엔 좀 헷갈렸는데 환희 씨가 네. 확신을 아니야. 가지고. 아, 왜냐면 6번 되게 많으시고 저기도 약간 네. 만족한 느낌이 약간 500만 원 미소가 있는데. 약간 미소가 아싸 500만 원. 이 미소가 시작자 미소일까요? 500만 원 미소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네. 6번 분은 피자 배달을 하면서 한 번쯤 나에게 가수의 기회가 온다면 하고 싶다 해서 꿈을 키우는 학생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태일 씨는 네. 지금 1번이 올라갔거든요. 네네네. 더욱더 확신하시는 거죠? 100%입니다. 기대된다. 아. 근데 지금 1번이 나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가죽 바지로 갈아입고 나오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럴 것 같아요. 락의 상징. 그렇지. 기타 메고. 어, 그랬으면 좋겠다. 자, 이제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드디어. 네. 정말 레전드 락 보컬인지 아니면 TV 광고 기획자인지 정체가 드디어 밝혀집니다. 테일의 운명 나와라! 제발. This is. 어디 옷이 안 꺼내봤어요? 이거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오, 악기가 나오나? 과연 블락비 테일의 운명은 어떻게 된 것인가? 자, 우리 네. 1번 미스터 싱어 우리 테일 씨의 간절함까지 느껴지는데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환희 씨와 린 씨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를 위해서 네, 응원을 해주시러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 2000년대 초반에 그 락타운 21이라는 그 노래 커뮤니티에서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그건 맞네요. 그. 저 거짓말일 경우도 있어요. 아마 환희 씨하고 린 씨 후회하게 되실 겁니다. 아니 근데 야. 지금 저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수상한다고. 어, 아니 원래 이런 얘기를 노래 다 하고 하시거든요. 태희 씨 어때요? 전 100%입니다. 태일아, 아이고 태일아. 형 100%예요. 자, 태일 씨의 인생이 걸린 1번 미스터 싱어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난 저분들 오셔갖고 더 수상해. 아, 진짜 궁금하다. 락이 나오지. 원래 이렇게 설명을 앞에 안 하는 거야. 안 하는데. 물도 안 마시고 왜 바로. 실력자다. 많이 떠시네. 왜냐면 표정이 진지해. 실력자라면 레전드 락보컬 4대 천왕, 음치라면 추억의 TV 광고 기획자 음치. 둘 다 안 어울려, 큰일 났다. 잘하시는 목소리가 안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100% 실력자예요. 음치 씨면은 네. 정말 블락비 탈퇴하겠습니다. 인터넷 가수 4대 락보컬인 윤도현 씨와 수요 예술 무대에서 듀엣 진짜? 한 적이 있다고 하고 노래 커뮤니티에서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수상한다고? 어, 아니 원래 이런 얘기를 노래 다 하고 하시거든요. 네. 후회하게 되실 겁니다.
떠나버린 너에게 버릇처럼 하는 말 그래 많이 사랑했던 것만큼 더 많이 아파 해야겠지 이젠 떠나버린 너에게 버릇처럼 하는 말 보고 싶다 벌써 끝이야? 아, 이렇게 해서 1번 미스를 찍은 더 듣고 싶어 실력자였습니다 아니 아, 더 듣고 싶다 이게 그치? 더 듣고 싶어 너무 잘하신다 아 수고한 제일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사실 제가 100%였기 때문에 사실 블락들을 걸어서 제가 100% 아닌 블락들을 제가 어떻게 그래 맞아 그랬겠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대 초반에 락보컬로 활동했던 김길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금 이 진실공대에서 부르신 노래가 본인의 곡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아, 네. 제가 2005년도에 스플래시 로맨스라는 밴드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앨범에 수록됐던 사랑했지만이라는 곡입니다. 근데 아까 노래 부르시니까 저쪽에서 김경현 씨가 뭐 옛날 생각이 좀 났었나 봐요. 거의 이제 20여 년 전인데 이렇게 김길중 씨 이렇게 노래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딱 옛날 생각이 좀 나서 약간 좀 울컥했습니다. 지금은 노래 안 하세요? 넘어보에 출연을 하게 된 계기가 가끔씩 그런 얘기가 들려요. 김길중은 요즘 뭐 해? 방송은 왜 안 나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 김길중 아직 계속 음악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노래할 거고 그 말씀을 드리고자 이 무대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로 해서 많이 알려줘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1번 미스 시간은 실력자였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